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운영 고도화를 통해 줄어든 출자 예산을 만회하겠다는 건데요. 벤처 스타트업 업계의 돈 까붐이 어느 때보다 심한 이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민경빈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벤처 투자가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IPO 시장으로 벤처 캐피털의 투자 회수가 어려워지고 결국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 효율화에 나선 겁니다.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위기 뭐 뻔한 얘기지만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의 체질을 어떻게 잘 바꾸느냐 이게 굉장히 턴어라운드 하는 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는 민간 모펀드 활성화, 글로벌화 등 4대 핵심 미션을 공유했습니다. 우선 28조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태펀드 운영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합니다. 이어 투자처가 필요한 민간 출자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SG 경영 가속화와 함께 상반기 유럽 사무소 개소를 통한 글로벌 진출 또한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출자 예선이 줄어든 만큼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3,135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천억 원 수준 급감했습니다. 회수 재원을 투입하겠다 밝혔지만 투자 기업 가치가 낮아지며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민간에서 이제 모펀드 만들어주면 뭐 당연히 이제 펀드가 좀 숫자 늘어나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의 역할에 근본적인 해결을 반영하면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산업 섹터에 포커싱을 두고 접근하는 방향에서의 주목적이 생기면 민간에서도 좀 매칭하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굵직한 유니콘 기업들이 연달아 상장 철회 의사를 밝히는 등 벤처 스타트업 성장세가 조금은 주춤한 상황. 호시절을 놓친 기업들에게 한국 벤처 투자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